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앞다리살을 스팀 오븐기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화 비빔면이라고 합니다. 나온 지는 좀된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 갈치 속자시고요. 요거는 초속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친구네 집 김치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히비스커스 차. 우선 중화비빔면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천식? 시원하게 사천식이 어떤 맛일지. 면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불향이 나는 맵진 않고 달고 짭짤한 비빔면. 이렇게 앞다리살이랑 김치. 이거 맛있죠? 약간 도톰하게 썰었어요. 맛있다. 중화비빔면이랑 삼겹살. 면을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약간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시원한 비빔면의 맛은 아니고 약간 기름진 차가움. 그걸 딱 올리고 갈치 속자. 김치 뭐 이렇게 짠냥. 손좀 뜰게요. 갈치 속도 딱 묻혀서 김치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해 보이죠? 또 꺼질까봐. 죄송해요. 아마 이 영상 다음으로 며칠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리점을 가보고 에어컨도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컴퓨터가 덥기만 할 때는 정말 더운 것만 없으면 세상 편하겠다. 진짜 덥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컴퓨터가 안 돼버리니까 더운 거는 문제도 안 돼요. 삶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갈 때 속자. 로고랑 김치 싸서 먹는 게 꿀맛인 것 같아요. 마지막 완전 김치랑 갈치 속자. 엄청 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짜진 않네요. 젓갈이니까 짜긴 짠데 그렇게 막 으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고기랑 김치랑 젓갈 마지막 한 입.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앞다리살 약간 스팀 오븐기에 그릴에 올리고 구웠거든요. 기름기가 싹 빠져서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었고요. 그리고 중화비빔면, 이거는 시원하게 매콤하게 사천식 불맛. 근데 정말 불맛 나는 차가운 면 음식이었어요. 약간 달콤하고 짭짤하고. 김치는 맛있고 히비스커스 차는 선언 없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더위야 물러가라. 안녕. 어제 사랑해요.